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싸울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 혼자서 바로와 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모세였고, 바로와 대화하고 대적하는 것도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아멜렉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 모세의 역할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 지휘 아래 있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아파서 내려오게 되면 양쪽에서 이들이 그 팔을 받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사역이란 성도가 성장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역의 핵심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문가들이 앞에 서고 비전문가들이 뒤로 물러나서 구경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원리대로 모든 성도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은 바로 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여
온전해져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장 전반부에서는 이드로가 등장했습니다. 이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입니다. 성경은 이드로가 미디어 땅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순간 전까지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사장이었다가 이제 막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이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살 때는 나름대로 이런 대소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리더십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을 탈출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 데에는 또한 그의 책임감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처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배운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전해들은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밖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신 히브리어 단어도 이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것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돌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모세를 대신하여 재판하게 하라고 충고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라고 하는 말은 감당한다고 할 때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과연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이 세상에 훨씬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겨우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충고대로 이스라엘 전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좋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다 주위를 돌아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들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치리를 혼자 다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믿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 리더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 세상 법과 기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일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과 제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잘 보면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 회개를 정직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잘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더잘 선포하기 위하여는 세상의 법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란 전문가들의 일터라기보다는 주님의 봉사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법에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몇 리더들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의 법과 기준에도 민감할 수 있는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새 신자 이드로를 통하여 막 태어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막새 신자였던 세상에 있다가 이제 막새 신자가 된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정비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법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